경기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섰고 주심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 4강에서도 이제 문경대를 상대로 5대 0 대승을 거두고 올라온 고려대학교.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한 번에 송지훈 좋아요. 아크 정면 툭 쳐놓고 마지막 터치가 길었는데 오른발 슛! 네. 자, 임혜진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개인 능력을 통해서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유진의 슈팅을 정유진이 자 헤딩으로 막아섰고요. 올라왔어요. 자, 왼쪽에서 크로스 헤딩 슈팅 있어요. 세컨볼 막아냈습니다. 들어갔네요. 네. 네. 자, 너무나 혼전 상황에서 그렇죠. 자. 네. 자, 이제 볼의 이동 경로를 제가 네.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은 또 왼쪽 측면에서의 네. 날카로운 크로스가 연결이 됐고 이지민 선수죠. 이지민 선수의 슈팅이 이번에도 임혜진 선수가 볼은 잘 따라갔어요. 하지만 이제 또 손에 맞고 네 골대에 맞고 골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포스트 맞고 들어간 이지민 선수의 슈팅. 자, 스코어는 1대 0. 고려대가 한 점차 리드에 성공합니다. 네, 울산과학대로서는 이제 전반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는데 네. 아쉬운 실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임혜진 선수가 정말 끝까지 손을 쭉 뻗어 봤는데 그렇죠. 아, 이번에 실세요. 울산과학대. 자, 왼쪽에서 조민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아. 크로스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들어갔어요.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 1. 네, 울산과학대학교가 코너킥 상황에서 지금 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네요. 네, 부심의 깃발이 왜 올라간 상황이죠? 자,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코너킥은 이제 골라인 쪽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나오기가 정말 네 좀 불가능하죠. 아, 네. 네.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뭔가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유진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정현상 감독 입장에서는 후반전을 준비하기에 있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고현호 감독. 자, 울산과학대가 전반전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크로스가 높게 올라갔고 굉장히 정확한 헤더를 통해서 네. 저 딱 빈 공간을 노려서 들어가는 헤더 슛이었습니다. 자, 정유진 선수가 완벽하게 프리헤더였어요. 그렇죠.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헤더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네. 자,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자, 고려대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공격. 자, 오른발 슛! 골! 어허! 스코어는 2대 1! 다시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 굉장히 멋진 프리킥 득점이 나오면서 네. 전반전이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종료 직전에 또 한 번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고유진 선수죠? 네. 네. 자, 굉장히 잘 찼어요. 궤적 자체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자, 고유진의 오른발. 자, 궤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자, 임혜진 골키퍼가 다이빙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고유진 선수의 멋진 프리킥이 나오면서 네. 또 이렇게 2대 1로 울산과학대 정현상 끌어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죠.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또 그 공격엔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결승전 경기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과학대, 자 오른쪽에 고려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간까지 멋진 경기 보여주세요라고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자, 한 차례 접어놓고 자, 하지만 패스미스 앞쪽으로 해주자 이어갔습니다. 슈팅 골! 송지윤. 스코어는 3대 1. 네, 전반전부터 이제 스피드와 개인 기술을 통해서 네. 상대 수비를 흔들어 주던 송지윤 선수가 득점까지 성공을 해냅니다. 자, 한 차례 더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고려대. 그렇죠. 뒤쪽에서 이제 또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센스 있는 키를 넘기는 슈팅까지. 아, 송지윤 선수의 개인 능력 그리고 송재은 선수의 패싱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송재은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우선 이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울산과학대에 패스 미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울산과학대 선수들에게 또 부담감. 헤이나 포인트! 그렇죠. 자, 상당히 먼 거리인데. 자, 한 번에 깊숙하게! 오호!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3대2. 네, 이번에도 이영서 선수의 킥이 그대로 골문을 빨려 들어가면서 3대2 한 골을 따라가는 울산과학대학교입니다. 자, 또 한 번의 만회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네. 지금은 각도도 상당히 좋은 각도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굉장히 또 그렇게까지 어려운 볼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자, 이 장면이었죠. 아, 순간적으로 조금 집중력을 놓친 것 같습니다. 네, 강예린 골키퍼가 자, 이 이영서 선수의 슈팅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네. 자, 강예린 골키퍼 본인도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이가 좋은 킥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정면이었기 때문에 조금 오해빈 짧게 송재은과 주고받습니다. 아크 정면 반대편 송지윤이죠. 송지윤에게 접어놓고요. 오른발 슛. 네. 자, 한 차례 막아냈습니다. 자, 마지막에 끝까지 볼을 자 끊길 뻔했지만 연결을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예은에게 이예은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갔어요. 높게 올라갔습니다. 헤딩. 네.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뒤쪽으로 흘렀고 정민영이 권희선 한 번에 길게 자 머리에 맞고 돌아섰는데 자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려대 압박. 네. 자, 이렇게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9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대학부 결승 최종 스코어 3대2로 고려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